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현재 21호 태풍 콩레이가 과연 한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21호 태풍 콩레이는 오늘 10월 28일 월요일 기준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21호 태풍을 서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10월 29일 화요일 저녁 무렵 21호 태풍 콩레이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더 이상 서진하는 것을 멈추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1호 태풍 콩레이에 대한 이동 시뮬레이션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두 최근 한결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괌 인근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 근처에서 북상해서 대만 북부와 중국 동부 해안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는 이동 경로를 계속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뮬레이션을 다시 보면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조금 더 밀려가면서 대만 북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만 전체를 관통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대만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1호 태풍 콩레이 역시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약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 역시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대만 북부를 스치는 어제까지와의 예측과 대만 전체를 관통하는 오늘의 예측, 이 모두는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둔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인데요. 오늘 미국과 유럽의 슈퍼컴퓨터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계속해서 더 대만으로 이 태풍을 밀어내면서 21호 태풍 콩레이가 대만을 통과하면서 약화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내일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말로 확장을 멈춘다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그대로 한국으로 북상하는 매우 안 좋은 시츄에이션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월 29일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멈추고 편서풍과 고도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경우 21호 태풍 콩레이의 이동 방향을 우리는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상 이동 경로는 한국을 향해서 바로 그대로 북상하는 겁니다. 남에서 북으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오키나와를 지나서 한국을 그대로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거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멈추면서 태풍은 고도 기압골의 저기압성 유도로 인해 북쪽으로 끌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태풍이 필리핀 해상에서 북쪽으로 진입을 하여 한국을 직접 관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태풍의 세력이 강할 경우 편서풍을 뚫고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 이동 경로는 21호 태풍 콩레이가 한국을 향해 북상하던 중에 편서풍과 고도 기압골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본 큐슈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남해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며 물론 주된 영향은 일본 큐슈나 서일본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남부 해안은 간접적인 비바람이 예상되고요. 일본 큐슈와 일본 서일본 지역에 강한 폭우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며칠 전 최근 며칠 동안은 서서히 확장을 하면서 이제 그 윈디의 미국과 유럽의 슈퍼컴퓨터들은 계속해서 괌에서 서진해서 필리핀에서 대만을 스쳐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준다고 봤었는데, 근데 그것이 오늘은 조금 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 태풍이 대만을 아예
관통을 해버린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태풍이 더 이상 강력해지지 않고 대만을 지나가면서 약화될 것으로 오늘 윈디에서는 보고 있지만,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멈추고 편서풍과 고도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이 내일 그냥 바로 한국으로 올라와 버릴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편서풍을 뚫고서, 물론 뚫지 못하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과연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의 상황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내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10월 28일 전세계 화산 폭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 현의 스아노세지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피아뉴기니의 마남 화산이 폭발했고요.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할마에라의 이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의 루오토비 화산이 폭발했고, 다섯 번째는 인도네시아 할마헤라의 두코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페루의 사반카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주요 지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새벽 2시 51분경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근해에서 규모 5.3, 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같은 날 10월 25일 저녁 11시 46분 22초에 멕시코의 수치아테에서 남서쪽으로 약 82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5.8, 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수치아테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과테말라 국경과 가깝습니다. 이 진앙지는 태평양 연안에 가깝기 때문에 멕시코와 과테말라 남부 지역에 진동이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3일 전 강진이 발생한 멕시코 수치아테 근방에서는 최근 몇 년간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2일에는 멕시코 과테말라 국경 근처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인근 산악지역에서는 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태평양 연안과 과테말라 국경이 만나는 곳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 잦은 지진 활동이 관측되는 지대입니다. 이러한 지진은 대부분 태평양판과 코코스판이 충돌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지역에서 지속적인 지진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